울 것 같아. 왜 울어? 너무 기뻐서. 리그 랭킹 12위 우리 전북 현대 소중한 승 3위로 꼴찌 탈출이다. 오늘은 우리 전북 현대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있어서 전주성에 다녀왔어요. 오늘 몇 대면 예상? 2대1. 오늘마저 패하면 더 이상의 직관은 없다. 그렇게 강등권 탈출을 위한 승부가 시작되고 심뛰환을 부르던 전반 43초 제주에게 영문도 모르는 선제골을 허용했어요. 어리둥절 김현우씨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우리 전병관 선수가 동점골을 뽑아냈어요. 오늘 느낌 좋다. 선수들의 의지도 투지도 활활 타오르고 우리 김종훈 선수는 의자가 아니에요. 전북의 위대한 여정에 함께하게 될 전진우, 유재호 선수 그리고 박근영 코치까지 그렇게 무승부로 전반전이 종료되고 후반전 들어갈 듯 말 듯 후반 23분 우리 티아고 선수의 역전골이 들어갔어요. 4경기 연속골. 전주성은 지금 축제 분위기.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역전골 이후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운명의 후반 추가 시간. 오늘 추가 시간을 조심해야 돼. 징크스는 깨야 한다. 간절한 승리를 향한 우리 에르난데스 선수의 필사의 압박. 결국 우리 전북현대 제주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했어요. 다음 경기 직관 확정.